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5일 분당 중앙교회 그레이스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김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식은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목사의 인사와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의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류병채 차관부의 격려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인사를 전한 최종천 목사는 적은 것들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기도의 이뤄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전한대로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광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명을 돕는다. 인류애를 실천한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군가에게 힘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한 소원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0회를 맞은 이번 분중문화상 시상식은 우수 인재상, 인재지원상, 어울림상, 기독언론 문화상 등과 함께 최우수 인재상과 대상 등 단체 9곳과 개인 수상자 52명에게 시상했고 총 상금 4억 5,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